평강산 모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모발을 보시면 그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중단발로 커트를 하신 다음에 위에 뿌리 살리고 볼륨 매직하고 옆에는 C컬하고 CS컬하고 해서 믹스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는 커트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나서 펌제 설정하겠습니다. 예, 그 단발에 맞는 지금 디자인 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해서 제가 커트 아이롱에 맞는 커트를 디자인했어요.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염색으로 해서 손상물이지만은 또 속에는 보니까 곱슬까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손상도 있고 곱슬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해서 도포를 할 거고요. 또 건강한 버진 쪽에 곱슬기가 있는 부분에는 C2에다가 C1을 20% 하고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머리에 먼저 도포하고 나서 손상 머리를 이게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판넬에서 한 판넬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손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C2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 건강한 부분에는 C2에다 C1을 20% 하고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 판넬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해서 제가 연화를 보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제가 없습니다. 복잡한 레시피 없이 그냥 C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제가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곱슬기가 있어서 C1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연화가 굉장히 잘 됐죠? 위치만큼, 그러니까 로트의 웨이브만큼 위치가 굵기, 로트의 굵기만큼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원장님들이 연화가 됐다고 샴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열펌에서는 크림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발 PB에다가 파워,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한 번씩 넣었어요. PB에. 그래서 2차 진단점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원장님들 연화가 끝났다고 해서 진행하시면 그날은 괜찮은 것 같지만 모발이 많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크림프는 중요합니다. 앞전에 펌제를 보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은 것을 비싼 것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용기가 많이 나서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완전히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위치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그래서 붓질을 합니다.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좌측 파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붓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이렇게 19mm 지금 와인딩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벌써 건조가 됐네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자, 19mm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세요. 끝부분에 그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딱 붙인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네,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이거는 첫 뜸이 아니라 아이롱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조금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이 해서 살짝 보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번에는 어때요? 펼치셔가지고 펼치셔서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자, 내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매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 딱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네, 여기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톡톡하고 끝이 올라와요. 첫 끈이 없이 그냥 끝까지 와인딩 하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놓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살짝 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네, 그래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벌써 다 건조됐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인딩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자, 뿌리를 한번 더블로 살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물론 뿌리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펌에 있어서는 약간 뿌리 살리기를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네, 13mm입니다. 13mm로 네,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45도, 글러브가 45도에서 정지하신 다음에 3초 세워주시고 네, 하시고 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16mm가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로 하나, 둘, 셋 살짝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또 결도 잡아줘야 되겠죠? 곱슬이니까 그래서 와인딩 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네, 윤기도 많이 나고 볼륨도 많이 살리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단발머리는 이 뿌리가 붕 살아야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서 자,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입니다.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이 상태에서 16mm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마지막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뭐 5초 뜸들인다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아이롱으로 피카 아이롱으로 해놓은 부분과 뿌리 살린 부분에 리치를 잡아서 네, 이렇게 결 작업도 하시면 훨씬 더 럭셔리하게 예쁘게 나오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타올로 마무리했습니다. 샴푸하고 어때요? 탄력 있는 컬이 많이 걸렸죠? 예쁘게. 네, 뿌리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드라이한 모습이거든요. 어떠세요?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으로 네, 보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파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공이 됐던, 일반펌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2컷, 로프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위치에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떨어라 떨어라